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초이 최사범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콘텐츠 바로 병약입니다. 태과불급이라고도 하죠. 오행이 너무 많거나 오행이 너무 부족하거나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또 재미있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목입니다. 나무 목이죠. 목의 태과와 불급에 대해서 오늘은 함께 토론해 보겠습니다. 태과라는 것은 목이 너무 지나치게 많다. 불급이라는 것은 목이 부족하다라는 뜻이에요. 모자르다,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흔히 사주에 일단은 계절을 중심으로 여깁니다. 사주에 먼저번에 그 영상에서도 이제 화의 어떤 지지의 사오미가 근이 되느냐, 미가 근이 되느냐 뭐 이런 질문이 있으셨는데, 사오미라는 계절 자체가 화왕한 계절이에요. 여름이라는 뜻인 거죠. 사오미 월에 태어나면은 화가 많은 겁니다. 그렇죠? 뜨거운 계절입니다. 마찬가지로 목이라는 것은 인, 묘, 진 이 계절에 태어나게 되면 일단 목이 많은 겁니다. 그 계절 자체가 목이 수두룩 빽빽한 환경이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여기에 인묘진도 있고 지지에 천간에 갑목도 있고 을목도 있다. 이러면 많은 거예요. 이러면은 태과하다, 지나치다. 부족하다라는 뜻은 인묘진도 없고 갑을목도 없다. 이러면은 부족한 겁니다. 태과 불급은 일단은 계절의 기운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때 많거나 부족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계절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계절이 중요하니까 우리 달력을 한번 그려보죠. 달력을 이렇게 한번 쭉 그려볼게요. 자, 여기는 춘절이에요. 춘절, 봄이란 뜻인 거죠. 하절, 그리고 추절, 가을, 동절 이렇게 춘하, 추동을 바탕으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춘하절은 목이라고 하는 나무가 태어나서 성장하고 확장할 때입니다. 이 태어나는 기준점을 갑목이라고 얘기를 하고 가지를 넓히고 꽃을 피우는 것을 우리가 을목이라고 합니다. 추동절의 목은 좀 다른 의미예요. 추동절에는 이때는 목을 만드는 계절이 춘하절이었다면 추동절은 금을 만드는 계절입니다. 가치화시키고 상품화시키고 전문화시킨다라는 뜻으로 만들기도 하죠. 여기는 사람을 만든다라면 추동절에는 물건과 가치를 만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인품이 중요하고 인문이 중요하다면 이익과 실리가 중요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게 목과 금의 의미이기도 하죠. 그러면 춘하절에 목이 너무 많거나 목이 부족했을 때, 추동절에 목이 너무 많거나 목이 부족했을 때 역할이 다 다르고 나타나는 현상도 다를 겁니다. 이때 자, 만약에 춘하절에 이미 춘절이라는 의미 자체가 목이 왕한 계절이에요. 이때 목이 너무 많다. 이때 나타나는 현상은 목이 많았을 때 첫 번째로 목다수축이라고 합니다. 목이 너무 많아서 수축 물이 다 빨아서 없어졌다라는 뜻입니다. 빨려서. 그래서 목이 모자르다란 수가 모자르다는 뜻이에요. 목이 많아서 물이 부족하니까 키워야 될 나무는 많은데 물이 부족해 가지고 양분을 다 주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나무가 크다가 말겠죠. 크다가 많은 현상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목다수축이 모든 나무를 다 키울 수 없다라는 뜻인 거죠. 목이 많으니까 키워야 될 나무가 많다는 뜻인 거고 물이 부족하니까 그 나무를 다 키우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다가 포기하고 공부하다가 말고 이것저것 손대다가 말고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조금 해봤다가 저거 조금 해봤다가 관심이 막 많다 보니까 어느 하나를 제대로 가꾸고 만들지 못했어. 전문성을 만들지 못했어. 그러니까 여기에는 금생수가 필요해요.
금생수를 통해서 물을 보충해줘야 나무가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또 이 금이 수원의 역할은 이게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계속 수원을 해준다는 뜻이 있지만 하나는 또 절지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금극목 해가지고 나무를 잘라낸다는 뜻이에요. 이것저것 다 키우지 말고 가지치기해서 쓸모있는 것만 만들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금의 역할이 목다수축의 용신이라고 합니다. 병약용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즉 봄 여름에 태어나서 목이 많아서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이렇습니다. 목다수축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저것 키우다가 이것저것 시도하다가 중도 포기하는 현상, 어느 것 하나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모습, 그러기 위해서는 쓸모있는 것을 판단해내고 걸러낼 줄 알아야겠죠. 하나만 핵심만 만들자. 전문성 한 가지만 잡자. 그리고 금생수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해서 가치화시켜라. 이게 안 된다면 하다가 중도 포기했으니 훗날 언제 가을로 넘어갈 쯤에 언제예요? 40전 후에요. 30에서 40으로 넘어갈 때 하다가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더 성장시키지 못했겠죠. 물이 부족했으니까. 그래서 이때쯤에 다시 배우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재교육을 통해서 내가 제2의 직업을, 제2의 실력을 다시 만들어라는 뜻입니다. 이게 추나절에 목이 많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두 번째, 목이 부족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도 있겠죠. 나무를 키워야 되는데 나무가 없어. 키워야 될 나무가 없는 건 거야. 그러면 실제화해서 땅을 뚫고 나무가 올라왔어요? 안 올라왔어요? 안 올라왔어. 실제가 없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수화기재만 있고 목이라고 하는 과정이 부족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가 목적은 명확하고 막 저기 먼 나라까지 가겠다고 저 높은 대통령까지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과정을 밟지 않아. 목이 없으면. 그러니까 생각만 높았지 단계를 거치지 않는 모습들, 실제로 내가 행하지 않는, 수행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생각만 있을 수 있다. 실제화를 좀 시켜라. 실제화를, 내가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단계 단계로 올라가야 된다. 한 번에 가려고 하지 말아라. A 과정을 마치고 그 다음에 스텝 2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3단계로 가고 해야 이 과정과 단계를 무시하지 않도록 해라 라는 게 목이 없을 때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내가 목이라고 하는 실제를 안 하는 건 거야. 수에서 그냥 화로 바로 가는 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 사상, 철학, 이것을 우리가 연구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것을 우리가 픽션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없는 것을 있다고 얘기하는 건 거죠. 아이디어만 가지고 가는 겁니다. 물건이 왜 중요합니까? 내가 아이디어, 생각, 사상에 힘이 있다면 그 생각을 실현시키는 것도 가능하겠죠. 요즘엔 또 이게 가능한 세상이지 않습니까? 꼭 물건이 나타나야 그것이 실적으로 인정받는 건 아닙니다. 생각만 있어도 그것이 내가 큰 힘이 될 수 있고 생각만으로도 내가 큰 이렇게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가 같은 경우도 이에 해당되겠죠. 작가라던가 아이디어라던가 이런 이렇게 생각의 힘을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추나절에 태어나서 목이 없고 수화만 있어. 그런 분들은 보통 이렇게 연구, 아이디어, 창작, 뭐 픽션, 소설, 뭐 작사, 작곡 이런 것처럼 이렇게 물건, 물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생각의 힘을 키워낼 수 있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합니다. 하지만 단계를 밟지 않고서는 안 되겠죠.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게 목이 없는 사람들은 이 단계를 무시할 수 있다. 이것들을 좀 염두에 두십시오. 과정의 중요성이 필요합니다. 과정, 절차 이런 것들을 건너뛰지 말고 해야 될 역할들을 하자. 목이 너무 많았을 때 판단력을 발휘하고 지치지 않는 인내심,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바로 추나절의 목의 역할입니다. 어렵지 않으실까요? 어렵지 왜 안 어렵겠어요? 말은 쉬운데 이게 이 계절의 기운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특히나 지금 이 춘절에
중심점에 있는 시기예요. 지금 현재 춘분이라고 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목이 왕할 때입니다. 여기에 목이 많으면은 이것저것 막 다 키우고 싶어서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뭐가 금으로서 판단력이 중요하다. 이건 해야 될 거, 이건 안 해야 될 거. 이걸 가릴 줄 알아야죠. 그래, 너도 맞고 얘도 맞고 이것도 좋아, 이것도 이거 하고 싶고. 그러다가 시간 낭비한다고요. 세월이 덧없이 흘러갈 수 있으니 판단력 혹은 내가 스스로 못하면 그런 조언을 받아들여라. 목이 부족하게 되면은 단계와 절차를 좀 무시할 수가 있다. 실제가 아닌 것들을 추구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또 될 수도 있음을 또 이렇게 같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추동절에 목이 없을 때예요. 우리 여기서 목이 잔뜩 있는데 수가 부족해. 양분이 부족해. 키워야 될 나무는 많은데 그러면 뭐 하라고 그랬어요? 금으로 금생수 해줘서 내가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계속 끊임없이 물을 갖다가 수원을 해주라고 했죠. 끊임없이. 목의 역할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금을 만들어야 돼. 상품을 만들어야 되고 전문성과 가치를 만들어야 돼. 그러려면은 내가 정화라고 하는 기술과 재능을 통해서 재련이라는 것을 해요. 금을 열심히 만드는 건 거야. 그런데 목이 있어야 내가 이 금에 땔감을 계속 넣어주는 거야.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것을 지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추동절에 목이 부족하면 지속성이 부족한 거야. 하다가 망한 거야. 땔감이 막 더 필요한데 땔감이 부족한 거야. 과거 이 40 전부터 해왔던 역할들이 내가 끊긴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다가 말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변동되다, 변화하다, 다시 만들어야 된다. 과거가 무산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전에 했던 작업들을 다시 이어서 하지 못하니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 제2의 직업과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 목의 역할이 여기서는 이 지속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추동절에 목이 또 너무 많아. 근데 이제 추동절에 목이 많은 거는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큰 문제가 되진 않는데 금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이때는 활용도가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금을 막 만들어야 될 때 목이 왕하게 되면 이제 금을 녹여가지고 금이라고 하는 가치를 만들기보다 목을 살리려고 하는 영향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는 이과에서 문과로 전향하는 형태들. 내가 기술과 실적과 이유를 추구해야 되는데 목이라고 하는 인문과 사회와 뭐 이렇게 관계를 중요시하는 역할들로 이렇게 변화되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주의 구조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요. 그러면 여기에 포인트는 무엇이냐? 목이라는 기준점은 우리 오늘 주제가 목의 태과불급이에요. 목이 많거나 목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추나절에 더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특히 춘하절에 봄, 여름에 태어난 사람이 목이 지나치게 많을 때는 물이 부족한 현상 때문에 하다가 이것저것 다 키우지 못하니까 전문성 하나를 만들지 못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금으로 금극목하고 금생수로 수원을 만들어서 가치화시키고 전문화시킬 수 있도록 오래가기 위한 방법을 만들어라. 목이 부족할 때는 과정과 절차를 무시할 수 있다. 단계 단계별로 올라가지 않고 한 번에 이루려고 하는 모습도 나타날 수 있다. 이때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서는 내가 생각의 힘, 아이디어, 창의력, 창작력을 통해서 내가 가치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만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가을, 겨울, 추동절에 목이 부족할 현상에서는 기술 개발하는데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다. 땔감이 부족하니까 지속성, 끈기, 인내가 부족한 현상 때문에 하다가 중도 포기, 단절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동안 해왔던 과거를 내가 이어가지 못하고 새롭게 다시 만들어야 되는 모습들. 이게 바로 태과불급입니다. 태과불급이라고 해서 우리가 오행이 한번 없으면 완전히 없는 거고 뭐 육신이 없으면 완전히 없는 거 이런 거 아닙니다. 운을 통해서 보완할 수도 있고 연대를 통해서 보완할 수도 있고 상생상극을 통해서 보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번에는 없는 오행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없는 육신은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목의 태과 불급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목이 너무 많거나 또 목이 부족할 때는 어떠한 모습들, 어떠한 문제점들이 나타나는지 하고 살펴보시고 그 중에서도 나는 무엇이 부족했구나, 무엇이 많았구나,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구나 하고 나를 한번 돌아보고 살필 수 있는 계기로 삼으신다면 이 강의가 저 개인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저는 가을, 겨울에 태어났습니다. 거기에 목이 많은 사주입니다. 갑인일주거든요. 그러니까 목생활을 끊임없이 하려고 하는 모습들, 전문성을 더 만들려고 애쓰는 모습들을 계속 노력하게 되는 것들도 이러한 과정들의 한 바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오행이 많거나 혹은 적으신가요? 많으면 좋고 적으면 나쁘고 이런 거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계절에 따라서 의미가 다르고 또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또 다르게 있습니다. 그러니 한 면만 보고 이것은 좋다, 이건 나쁘다 라고 판단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